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비트로닉스의 신작 좀비 필트 에뮬레이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사운드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수많은 뮤지션들을 매혹시킨 비트로닉스의 아이덴티티로 완성된 좀비 필트 에뮬레이터는 오버드라이브, 퍼즈, 로우 옥타브, 필터, 와우, LFO, 트레몰로, 크로스 트레몰로, 스웰 등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로서 연주자를 무궁무진한 사운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좀비만의 톤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과 회로는 100% 아날로그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며 아날로그 특유의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탭템포, 프리셋 저장 등의 기능 운용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네요. 일종의 아날로그 멀티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날로그 멀티다 그래서 막 뭐 딜레이도 들어있고 코러스도 들어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필터와 약간 드라이브 퍼즈 계열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 비트로닉스만 낼 수 있는 사운드를 집대성한 페달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라우터 토글, 필터 또는 앰플리튜드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위치하면 인스트루먼트 시그널에 필터를 적용하며 왼쪽에 위치하면 로우 옥타브 시그널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가운데 위치 시 필터가 오프되며 앰플리튜드 모드로 전환됩니다. 모드 토글, 필터 동작 중에는 와이팩트 램프, LFO 필터, 랜덤 매드 필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터를 끈 상태에서는 로우 옥타브 볼륨 스웰, 크로스 트레몰로, 시그널 볼륨 스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즈 레벨 토글, 인스트루먼트 시그널의 게인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러사이트, 모노포닉 옥타브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B, 인스트루먼트 시그널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게인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윙스팬, 프리퀀시 바텀을 설정하거나 뎁스로 프리퀀시 탑을 설정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윙스팬 노브를 돌리면 뎁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램프, 레이트 풋 스위치, 탭템포를 사용하여 레이트 값을 조절하거나 누르는 방식에 따라 램프를 업하거나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풋 스위치, 이펙터를 켜거나 껍니다. 더블 탭하여 모듈레이션 무브먼트를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누른 상태로 노브를 조작하면 얼터네이트 컨트롤이 활성화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만 들었을 때는 뭐지? 어떻게 쓰라는 거지? 저도 그래서 이 실제로 먼저 상품 설명과 매뉴얼을 참조하면서 원고를 먼저 만들고 이 버즈비에 출근을 해서 여러 번 만져봤어요. 생각보다는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아날로그 페달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한계죠. 만들 수 있는 사운드가 무궁무진하기는 하지만 조작 자체가 멀티에 디지털 멀티에 비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자, 제가 테스트를 해본 순서대로 한번 네. 진행을 할 테니까 사운드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터를 모두 끈 상태에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상단에 있는 버즈 레벨 토글 네. 조절하면서 사운드의 변화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구나. 여기까지 들으면 어? 비트로닉스가 정신 차렸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음은 아니겠죠? 좋습니다. 이제 필터 라우트 토글을 이동을 해서 필터를 먹여볼 텐데
쪽으로 일단은 슬슬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미인데 매미? 그렇죠. 다음은 매형 매형. 계속 치고 싶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매드. 이런 상태고요. 여기 보면 탭탭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굉장히 빨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바이패스 스위치를 두 번 연속해서 누르게 되면 이 무브먼트가 시작됐다 꺼졌다 하거든요. 그 재미도 참 있더라고요. 네. 연주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짧은 시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보여드린 이 사운드랑 동작들이 굉장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연주자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튀기는 그런 매력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좀비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예전에 비트로닉스의 그 로열 젤리라든지 맞아요.
죽여졌었죠. 굉장히 다양한 워크 더 헬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 뭔가 이 상식을 깨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이 좀비에서 모두 다 풀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미트로닉스의 오늘 이 페달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와 어떤 결을 같이 하는 느낌이 있고 너무 매력적인 약간 게임 체인저 오디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독특하긴 하지만 선은 지킨다면 비트로닉스는 그 선 위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아날로그 필터 혹은 아날로그 퍼즈 페달의 이 결합 멀티 형식의 페달을 기다렸던 연주자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은 남들과 다른 기타 사운드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좀비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원 오브 카인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페달이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페달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티스트로 하여금 창의적인 연주가 나오게끔 해주는 페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적 영감을 주고 어떤 그 곡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훨씬 더 그 실험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페달들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막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막가지도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맞아요. 범주 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유니크한 연주를 선보일 수 있는 있게끔 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저는 젊고 이 멋진 기타리스트 분들이 이런 페달들도 하나 쓰시면서 멋진 음악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닉스의 첫 번째 목적지. 저는 1차적으로 비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 좀비에 쏟아 부으면서 목적지에 1차적으로 도착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들이 어디로 또 튀고 어디로 또 도망갈지는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비트로닉스의 완성된 사운드를 이 하나의 페달에 다 담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는 은총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자꾸 했냐면 기타리스트도 기타리스트지만 DJ라든지 이 모듈레이션 신스를 다루는 연주자들은 하나 장만을 하면 정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멋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아마 개인적인 생각들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85. 아,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망설였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 20점, 30점 막 주고 싶은데. 아, 이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네. 이거는 현빈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점수 주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마 점수 다르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사실 이 페달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누 씨 있었으면 이누 씨 점수 굉장히 낮게 주지 않았을까. 완전 싫어하죠. 이걸 어디다 써? 이걸 어디다 써? 바로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진짜 되게 매니악틱한 음악이든 아니면 진짜 아티스트의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음악을 하는 맞아요. 뮤지션들한테는 저는 정말 좋은 페달을 맞습니다. 생각하고 저는 이런 페달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정직하고 막 멋진 사운드도 좋은데 이런 확 가는 페달들 맞아요.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비트로닉스의 멋진 개성 넘치는 이 좀비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